문재인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체를 쏘는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구입한 해운대 빌라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뀐 의혹이 있는데 월세 계약 기간도 엉터리로 작성됐습니다. 임대 시점이 현재가 아닌 2021년으로 명시돼 급하게 조작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건강한 단맛이라는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당 음료 한 컵에 평균적으로 각설탕 1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놀랐고 휴가철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불법 주차 대행업체의 차량을 맡겼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외부에 그냥 방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 딱지 날라왔거든요.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나흘 전 한강에서 인양된 남성 몸통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낸 직후 발사체를 쏘아댔습니다. 강원도의 통천까지 남쪽으로 내려와 쏜 것인데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100여 분이 지나 북한은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북방 일대에서 8시 1분과 16분에 잇따라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약 230km를 날아갔습니다. 비행고도는 약 30km, 최고 비행속도는 음속의 6.1배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강원도 통천군입니다. 최근 도발 장소 중 가장 남쪽은 황해남도 과일군으로 군사분계선과 120k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가까워진 겁니다. 특히 발사한 통천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해상실사격을 금지한 지역에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발사체가 떨어진 곳도 완충지역에서 벗어나 군사합의 위반 비난을 피해갔다는 분석입니다. 군사합의의 위반에 가장 가까운 이런 완충구역에서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차후에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는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멈추라고 말한 이후부터 우리 청와대는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잡았었는데 이게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야당은 김정은 눈치 보기라면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회의 후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우려가 있으니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의 문 대통령 비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미실무협상에 앞서 내부 강경파를 달래고 재래식 무기시험을 마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야당은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쪽에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화 지상주의가 북한에 몰상식하고 대응망덕한 통미 배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예상 밖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의문이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집 두 채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 한 채를 팔아서 1주택자가 되죠. 바로 그 빌라 월세 계약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해운대 빌라입니다. 이 빌라를 두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지난달 28일 월세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명도 시점이 2년 뒤인 2021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한은 2021년부터 24개월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2년 뒤 계약을 미리 맺은 셈입니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임대계약 종료일을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계약서 작성법을 모르고 쓴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썼어요. 부동산의 명도는 7월 29일로, 19년 7월 29일로 써야 되는 건데 쌍방이 모르는 거야, 이거를.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도 뒤바뀐 데다 계약서는 한 사람이 쓴 뒤 각자의 도장만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쓰는 패턴, 전화번호 쓰는 패턴, 글자 크기 비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각각이 썼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조 후보자 측은 서류상의 단순 오류일 뿐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위장 전입은 2005년 이후에 두 번 이상 했을 때만 공직에 배제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준을 조국 후보자가 그의 주관하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1999년 부산 해운대구에 살며 울산대 교수로 근무했던 조국 후보자. 그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8살이던 딸과 함께 주소를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통근이 어려운 만큼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기 아니면은 학군이죠. 거의 안, 뭐 어떤 것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엄청 번거로운 거거든요. 조 후보자 측은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7대 인사배제 원칙에서는 위장 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일 경우만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2017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맞춤형 셀프 기준을 만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인사배제 원칙에서 빠져나가는 얕은 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내로남불식의 기준을 임의로 만든 것 아닌가. 앞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조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을 비판하며 위장 전입이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네, 이번 조국 후보자 검증 과정에는 이혼한 남동생 부부가 등장합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남동의 옛 부인과 남동생의 옛 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은 최근까지 사업을 함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법인 등기에는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이 지난해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업체는 또 있습니다. 카페 운영회사로 후보자의 동생은 지배인, 전부인은 대표이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관계가 이어지자 부부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이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위장으로 추정되는 이혼이 하게 된 배경에는 후보자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동생이 40억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은 후보자의 계수 씨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 후보자 아버지가 갚아야 할 공사대금의 채권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양도하면서 가족관계에 위장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동생 부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혼한 게 맞다며 위장이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재산이 50억인데 현금 10억 원을 한 펀드에 투자했다. 자, 이 펀드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이 해당 운용사가 구체적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랑 펀드인데 당초에는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실제 운용 규모는 20억 원 이하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13억 원이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만큼 이 펀드의 대부분을 조 후보자 가족이 차지한 셈입니다. 사실상 가족형 펀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중심이 된 이 펀드는 경영 참여형 펀드입니다.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인데요. 대상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다. 그래서 오래 투자한다. 그리고 그거는 벤처 기업이다. 그런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 투자했고 수익이 났는지 이런 건 공개가 됐습니까? 네, 오늘 펀드 운용사 대표는 투자 대상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지금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 펀드를 청산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보통 경영 참여 펀드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2년 만에 손해를 보고 청산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본전도 못 찾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펀드 구성원, 즉 조 후보자 가족이 이것에 동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이렇게 가족이 주도하는 펀드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다만 가족끼리 편하게 펀드를 구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할지는 임의로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돈 있는 중소기업 오너들이 증여를 목적으로 가족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 목적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거액을 넣은 부모가 도중에 펀드 계약을 해지하면 부모가 얻은 수익의 상당액이 펀드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익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또는 아예 자녀에게 수익이 많이 할당되도록 펀드 약정을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맺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만 증여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는 투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위법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건 누가 됐건 누구를 위한 약정이 됐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사모펀드니까 운용사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인 조국 후보는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답을 잘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짧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언급 자체를 피했습니다. 이틀 전 산호맹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었는데 이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조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연 문제 못지않게 그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이거는 국민의 법감정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수시로 설명하고 자료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나흘 전 한강에서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같은 시신으로 추정되는 팔 부분이 오늘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몸통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팔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나흘 전 몸통 시신을 인양한 마곡대교에서 3.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 하류 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위에는 수풀이 가득 우거졌는데요. 이곳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채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물체를 발견해가지고 배를 대서 만져보니까 더듬어보니까 손이더라고요. 경찰은 추가로 발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분석 중입니다. 또 앞서 발견된 몸통과 동일한 사람의 것인지 DNA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신원조회하고 그 유전자 DNA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몸통 부분하고 유지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면 주변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에 정교하게 잘린 흔적이 있는 만큼 범죄 연관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과 소지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난폭운전을 항의하자 오히려 주먹질을 한 제주 승합차 폭행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의 차 안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공분을 샀죠. 경찰이 뒤늦게 엄중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폭행 장면을 찍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져버린 승합차 운전자. 피해 차량 안에는 8살과 5살 아이들도 함께 타고 있어 공분을 샀습니다. 당초 경찰이 가해자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주먹만 휘두른 게 아니라 생수병까지 집어던졌기 때문에 단순 폭행 대신 특수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집어던진 것도 재물손괴 대신 강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죄가 아니고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다치겠다는 점에서 아주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은 혐의 변경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진술이랄지 관련 자료 다 제출받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법리검토를 통해서 의율 가능한 제명 이런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은 이번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다 여론에 떠밀리듯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대전의 도로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 가운데 멈춰선 승합차. 앞에는 남성 두 명이 엉켜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차에 기댄 남성은 주먹 세례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폭행은 주변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폭행이 그냥 몸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아저씨가 폭행을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발단은 가벼운 접촉 사고였습니다. 66살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차선을 바꾸다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보험사 직원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 운전자인 40살 남성이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 남성은 접촉 사고의 피해자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겁니다. 옷 좀 찢어지고 목하고 뺨 부위가 좀 부어오른 정도로 초동조치에 따라 나왔거든요.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실종된 뒤 10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우리 산악인들이 내일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산악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네팔 정부는 등반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타오르는 장작과 함께 치러지는 네팔 전통 장례식.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두 명의 고인은 다름 아닌 한국인입니다. 고 박종성, 민준영 대원. 2009년 히말라야 희운출리봉을 위해 일명 직지루트를 개척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던 두 대원은 결국 지난달 말 현지 주민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대원의 유골은 내일 오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등반가 100여 명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산악인의 목숨을 앗아간 히말라야. 네팔 정부는 특히 사고가 많은 에베레스트의 등반 요건을 강화해 입산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좁디 좁은 정상 부근 등반로에서는 병목 현상까지 발생할 정도로 무분별한 등산이 이뤄졌다는 비난 때문입니다. 과도한 입산 탓에 낙상 사고와 함께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산소가 부족해져 생명도 위협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만 11명이 에베레스트 등반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는 우선 입산료를 1,3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3배나 인상하고 체력 요건 증빙 등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름 휴가 때 공항에서 주차 대행을 맡기곤 하는데요. 얼마 후에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들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인천공항에서 허가받은 주차 대행 업체는 수십 곳 가운데 딱 두 곳이라는군요. 박선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멈춰선 승용차를 향해 주차 대행 업체 직원이 다가갑니다. 공식 주차 대행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한 단속반이 불법 영업을 제지합니다. 회고는 명합니다. 건설 내에서 주차 휴가 지원. 손님이 맡기니까 불법 업체 아니에요. 괜찮다고요. 차가 지금 어디로 가세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간다는 차량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공항 인근에 있는 업무단지 도로 갓길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차장 표시가 없는 공터에도 차들이 빼곡합니다. 일부 차량은 문이 잠기지도 않은 채 방치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갓길과 공터에 이렇게 차량들이 뜨거운 땡볕 아래 방치되어 있는데요. 차량들 뒤편엔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경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주차를 맡겼던 박상영 씨도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대행업체 측은 흔적을 지운 채 잠적했다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다 삭제돼 있어요. 그 맡겼던 기간 동안만. 지금도 연락하는데도 연락도 안 돼요. 올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불법 주차 대행 40건 정도가 단속됐고 지난달까지 공항 측에 접수된 불법 주차 피해 신고는 24건에 달합니다. 공항 측과 계약을 맺고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 대행 업무를 하는 곳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한 곳. 인천공항 측은 여객터미널 출발층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업체 60여 곳은 모두 불법이라며 공식 주차 대행을 이용하려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총사업비 10조 원 규모.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비 사업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반포의 주공 1단지인데요. 법원이 조합원 총회의 결정이 효력이 없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2주가 예정됐던 반포주공 1단지 1, 2, 4 주택지구입니다. 46년 전 지어진 2,120가구를 헐고 5,388가구의 새 아파트 단지로 만듭니다. 총 사업비 10조 원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그동안 조합원 2,300여 명이 분양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관리 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조합원 270여 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 소유주들은 재건축된 59제곱미터와 135제곱미터 한 채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일부에게만 이 신청을 받아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주를 준비하던 세입자들은 울상입니다. 전부 다 상품 때문에 오는 상태인데 부르는 게 값인 게 계약을 했어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대규모 이주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더니 무더운 여름 선풍적인 인기를 끈 흑당 음료. 건강한 단맛이라더니 이 흑당 음료 한 컵에 엄청난 당류가 있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흑당 음료. 일반 설탕보다 건강한 단맛을 낸다는 입소문에 흑당이 섞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6개 브랜드 흑당 음료 30개를 조사해봤더니 한 컵당 당류가 평균 40g 넘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흑당 음료 한 컵의 당류는 41g인데요. 각 설탕 14개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당류 기준치는 100g. 한 컵만 마셔도 기준치의 40%를 넘기는 셈입니다. 일부 제품의 당류는 기준치의 57.1%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배신감을 토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놀랐고 덜 먹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처음 알아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당뇨와 비만, 고혈압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흑당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당으로 섭취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당류 조절이 가능한 음료는 시럽을 빼거나 줄이고 가급적 당류가 적게 들어있는 음료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요즘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 의류건조기 점유율 1위가 LG전자 제품입니다. 그런데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성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신경 쓸 일이 LG전자의 건조기 광고.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을 홍보합니다. 올해 4월 이 건조기를 구입한 주부 성하영 씨. 처음엔 매일 사용했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씁니다. 먼지가 줄기는커녕 그 전에 있었던 먼지는 그대로 있고 또 먼지가 더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세척이 안 되는구나 그걸 컨덴서 먼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건조한 빨랫감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빨래하고 난 옷에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하수구 냄새 같은 쾌쾌한 냄새가.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모임의 가입자 수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류건조기 상담 건수는 지난달 3,356건으로 전달보다 4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LG전자는 10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리콜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고객들께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말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해발 1000m 우두산 정상에 있던 1.7톤 장군 석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의 험한 산세를 자랑하는 우두산. 9개 봉우리 중 장군봉에는 옥황상제의 딸을 사랑한 장군이 형벌을 받고 산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거창군은 전설을 토대로 지난 2015년 배를 타고 있는 장군 모양의 표지석을 정상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 표지석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군봉 정상입니다. 장군 석상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인데요. 움직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창군이 두 달간 수색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석상의 높이는 2m, 무게는 1.7톤에 이르고 산세가 엄해 설치할 때도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황당하죠. 이게 보통 무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밀어서 자빠지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토속 신앙에 따라 훼손했다는 현지 소문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특별 단서도 없고 온 사람도 그래서 언제쯤 그리는 정확한 날짜도 안 나오고. 경찰과 거창군은 낙엽이 지는 가을철 드론을 활용해 다시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경찰이 3년 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소환조사 대신 방문조사만 했다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특혜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양 씨가 국위 선양하는 공인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3년 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6층 건물의 3층 사진관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했다가 마포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 당시 경찰이 피의자 신분인 양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대신 방문조사만 했다는 채널A 보도에 대해 경찰도 관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양 전 대표의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방문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국위 선양하는 공인으로 생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시민과 똑같이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구속수감 필요한 구속수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착 관계나 이런 거에 의심을 하고 있는데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의자 조사는 소환 일자를 조율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 바쁘다고 하면 방문 조사를 하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 수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해명이 양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홍콩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중국 베이징 당국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죠. 어린 학생들까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콩에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빠치 빠산! 빠치 빠산! 홍콩 중고등학생 2만 명이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오는 일요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선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체포된 시민들의 석방과 중국 송환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이 시위대 행진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행진에 나설 경우 물대포 등을 동원한 강경 진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부터 산발적인 도심 시위도 예고돼 있어 홍콩 내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존 레논 벽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 있고 양심 있는 홍콩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처럼 육교를 가득 메운 메모지들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각에선 홍콩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공항을 한때 점거한 것처럼 은행 업무 차질을 통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는 겁니다. 중국은 오늘도 홍콩 접경 지역인 선전시에서 병력을 훈련시키는 등 무력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홍콩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홍콩 시위 사태가 엉뚱하게도 디즈니 영화 거부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영화 뮬란의 주연 배우 유혁비가 중국 당국과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을 지지한 것이 발단입니다. 유혁비가 인권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그의 영화를 안 보겠다는 보이콧 운동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It is my duty to fight. 내년 3월 개봉하는 디즈니 영화 뮬란의 주연을 맡은 중국계 미국인 배우 유혁비. 유혁비가 SNS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중국 정부의 시위대 진압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자 영화 뮬란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유혁비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뮬란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홍콩 출신 배우 성룡에 이어 엑소의 레이, FX의 빅토리아 등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출신 연예인들까지 중국 정부의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윤발과 양조위, 유덕화 등 지난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 시위를 지지했다가 중국 내 활동과 언론 보도가 전면 금지된 연예인들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 지지하는 것들을 표명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블랙리스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이 대중문화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이 소녀상은 3년째 건립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3년 가까이 창고에 있던 평화의 소녀상이 멈춘 곳은 주미 일본 대사관. 일본은 사죄하라! 지난 2016년 11월 워싱턴에 도착한 소녀상은 인근의 한 대학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측의 방해로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 안으로 워싱턴 인근에 영구적인 설치를 목표로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의 그 로비가 세고 또 저 DC 안에 정부 안에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최 측은 오늘 일본 대사관에 이어 주미대한제국공사관과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를 돌며 일본의 사죄 등을 촉구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다음에 잘못한 사람들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광복절을 맞아 잠시 빛을 본 이 소녀상은 이제 다시 인근 창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워싱턴에서 길을 잃은 소녀상은 언제쯤 이 불 끈진 주먹을 펴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엔 남녀가 따로 없었죠. 그렇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덜 알려졌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이분들을 만나봤습니다.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갑니다. 영화에서 배우 전지현이 연기했던 안호규. 1925년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을 모델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여성 독립유공자는 444명,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기록이 없다라는 점, 관련 유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 또 여성 독립운동가거든요. 1940년 광복군에 입대해 독립운동 자금 관리를 맡았던 민영주 지사. 구순을 넘긴 나이에 듣는 것도 힘겹지만 당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라 위해서가 저런 거 그런 생각이죠.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당연히 하는 건. 한일 관계가 냉각된 요즘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정말 나라를 꼭 지켜야지 돼요. 저기서 나가면은 애들도 너 고려 망국 너가 무슨 자들이냐. 싸움이 나면 아유 비참해요. 한국 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서 일본군 정보수집 임무를 맡았던 93살의 오희옥 지사. 역사를 올바르게 저기 교육시키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도 다 독립군을 몰라.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 중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후대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생활하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북미 회동을 제안할 당시의 뒷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트위터에 글을 쓴 뒤 10분 만에 김정은의 전화를 받았다는 건데요. 워낙 과장화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이라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9일 방한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합니다. 오전 7시 51분 DMZ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트위터 제안에서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32시간 남짓. 사실 나는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이없이 깜짝 놀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동이 이루어진 뒷이야기를 미국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Hey, I'm going to South Korea. If you want to meet for a couple of minutes, let's meet. And I put it out and he was calling. 트위터에서 회동을 제안한 뒤 10분 만에 김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라인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하지만 실제 북미 정상 간 한라인이 개통됐는지 또 실제 두 정상이 직접 통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저희 채널A가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탈북모자 분향소가 생겼습니다. 또 언론들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죠. 국회, 여야, 정부 모두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채널A가 지난 12일 봉천동 탈북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한 뒤 부실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봉천동 탈북모자법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한성욱 씨와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월세 체납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기요금이 체납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탈북민 가정도 위기 가정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위기 가구 특별히 발굴하는 데에 그 시스템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한시 분향소에 조문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새터민 가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무엇이 허점이 있었는지. 복지부는 오늘 관악구청을 현장 방문해 소득이 없던 한 씨가 기초수급 대상에 제외된 배경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이번에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한일 간 갈등을 풀기 위한 동서대 일본 연구센터 주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일 양국 교수들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본 측 발제자로 나선 나시노 주냐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제주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선원 13명이 탄 한국 선적 1,800톤급 운반선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현장에 급파해 선원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기울어져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남 창원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15km 지점에서 버스 3대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3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밤 서늘해진 기운 느끼셨나요? 열대야가 사라지며 여름의 끝자락을 실감케 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적지만 단시간에 강하고 요란하게 올 수 있어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역에 새벽한테 비가 지난 뒤 아침부터는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가 23도로 출발하겠고요. 서울은 한낮에 30도 정도까지 오르지만 강릉 33도, 대구는 34도 등으로 동쪽 지역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높은 물결이 우려됩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물러났지만 8월 하순까지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경찰이 YG 양현석에게 사무실로 찾아가는 방문 조사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도 경찰이지만 양현석의 특권 의식은 지탄받기 딱 좋습니다. 마포구청이 고발했을 때 그는 몇 달씩 꿈쩍도 안 했습니다. 많이 바빴겠죠. 하지만 경찰이 정 바쁘시면 우리가 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의식과 절제가 필요한 것, 이거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